야, 우리 저번에 진짜 1차 때 죽으려다가 살아났잖아. 어떻게,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? 우리 서로 간의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. 이렇게 잘 소통해서 잘 합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. 맞아, 확실히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. 메뉴가 살짝 부실했다고 생각하거든. 어떤 메뉴를 하면 좋을까? 오리탕. 오리탕이 좋을 것 같아서. 오리탕? 응, 오리탕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. 그냥 일반 오리탕? 좀 더 특별하게 들깨를 갈아서 넣은 들깨 오리탕. 너희들은? 나는 부대 이제 장어랑 낙지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탕을 한번 끓여보고 싶어. 그러니까 이제 낙지 자체에서 우러나는 맛이 또 있단 말이야. 약간 걸쭉한 느낌도 그리고 이제 장어를 우려서 만든 거니까 그 우린 맛도 우러나고 갈아서 넣어서 또 맛도 더 풍부하게. 무슨 맛일지 상상이 안 된다. 장어탕에 낙지를 넣어서 약간 더 몸보신하게 만들자는 그런 느낌인 거지.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 3일 정도 메뉴 개발을 계속하면서 불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쉽게 접하기 힘든 통오리 요리를 들깨라는 부재료를 접목시켜가지고 좀 더 맛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. 장어를 그 육수 낸 것을 갈아가지고 탕에 넣어서 좀 더 장어의 깊은 맛을 내려고 했던 게 저희 조리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. 좀 더 낙지가 들어가면은 더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포탕을 깔끔하게 만들어봤습니다. 일단 우리가 두 가지 메뉴 중에 최종 메뉴를 선택해야 되니까 각자 먹어보고 서로 맛을 평가해보자. 들깨를 많이 넣다 보니 오리탕보다는 약간 추어탕 느낌이 더 강한 맛이라서 제 생각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좋은 식재료인데 맛도 안 나고 겉으로 보이게도 없으니까 장어를 왜 넣었나 싶은 그런 느낌이었어요. 이런 메뉴들로는 2차 경연에 나가서 승리하지 못할 것 같아요. 좀 더 남은 시간 동안 빨리 준비해가지고 2차 경연에서는 꼭 우승할 수 있도록 하자.